국내 주요 전자부품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한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 각종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지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노력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적과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전자부품 기업의 미래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22일 FCBGA, 즉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반도체 기판 시설과 설비에 4,1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CBGA는 CPU와 같은 전기 신호가 많은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보드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을 말합니다. 최근 전기차와 AI 등에서 수요가 치솟자 공급 부족이 심화하며 가격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FCBGA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서 삼성전기 역시 지난해 베트남 옌빈 산업단지에 FCBGA 생산 설비 및 인프라 구축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돌입하게 된 만큼 오는 2024년부터 상당한 매출 기여가 예상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자회사인 도우 인시스에 지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2020년 50% 수준에 그쳤던 지분을 최근 7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도우 인시스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초박막 강화 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도우 인시스 지분 확대를 통해 폴더블 소재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독점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요 전자부품사들이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장기 성장성 확보를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주가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업체들이 미래의 어떤 이런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그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향후 미래의 전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분쟁 등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